재롱아, 너 거기서 뭐하니? 빨래에 왜 갇혀서 못 나오니? 근데 그 누구도 빨래로 보낸 적이 없는데 네 스스로 들어가고. 노래 잠깐만. 재롱아, 재롱이 빨래 울타리에 왜 휩싸여서 못 내려오고 저러고 있음까? 자기가 내려가는 게 자기가 내려가는 게. 웃겨, 웃겨. 왜 이렇게 웃겨요? 웃긴 게 직업입니까? 에? 아이덴티티, 웃긴 사람, 아, 웃긴 강아지. 노래 불러줘야 돼. 산중 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찐짠 찌가 찐짠 찐짠 하더라. 재롱아, 카메라만 너한테 하고 얼굴이랑 손은 아기 보고 있으니까 좀 저기 해? 그럼 너도 여기 와봐. 누나가 이제 몸뚱아리가 하나여서 힘들어. 이 동네 쬐끄난 것들은 다 나를 좋아해. 애기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누나 좋아하고 담비도 누나 좋아하고 자꾸 나한테 치대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요새. 어떻게 생각해? 산중 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아, 자. 산중 호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 찐짠 찌가 찐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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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끝. 아니, 발로 박자 맞추더라. 아, 진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얘가 지금 계란 방석에서 놀아야 되는데 계란 방석에서 못 놀아서 옆에서 막 브레이크 댄스를 추네. 진짜. 원래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그치? 옆에서 막 춤추고 있어. 재료이가 삑삑하니까 지우가 신났어. 더 삑삑해줘. 응.